시골길 좁죠. 양쪽으로 차한 대씩 다니고요. 왕복 2차로. 그리고 양쪽에 집들이 쭈루룩 있고. 이제 이면도로가 큰 길이면은 중앙선이 끊어져서 거기서 좌회전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그만 골목길은 중앙선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저쪽인데 저 계속 유턴해서 오기가 불편하죠. 그런 시골에서 그냥 중앙선으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제법 있어요. 네, 그러다가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블박차는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이 이제 왼쪽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보시죠. 어떻게 일어난 사고죠? 이 사고. 블박차가 왼쪽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왼쪽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차한 대가 달려왔죠. 자, 여기서요. 좀더 가고, 여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아이쿠.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왼쪽 골목길로. 중앙선은 쭉 이어져 있고요. 블박차 좌회전 꺾고 상대 차는 뒤에서 달려왔는데요. 후방 영상 보시면 사고 내용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역주행 꽝!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블박차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서 왼쪽 집으로 가려고 들어가는데 역주행 꽝! 이 사고 둘다 중앙선 넘었어요. 앞에 차도 중앙선 넘어서 불법 좌회전. 뒤 차는 앞차가 느리게 가니까 앞차를 질러 가려고 중앙선 넘어서 추월을 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 차가 지금 벌써 이때 넘어오죠? 여기에 상대 차가 아직까지 블박차는 아이고. 상대 차가 여기서 넘어옵니다. 여기서. 벌써 넘어서 이쪽으로 추월해 가려고.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경운기에 천천히 가면 그차 추월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경운기는 차가 조그맣죠. 그러니까 옆에 공간이 있고요. 경운기는 그래서 길을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길이 좁아서요. 이 공간이 좁으니까 이 트럭이 차로를 거의 다 차지하고 갑니다. 그런 속도가 떨어져 있죠. 이 사건 과실 비율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블박차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블박차가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그런데 뒤에 차가 이렇게 해서 역주행에다 사고 났죠. 경찰에서는 앞뒤 관계로 봅니다. 앞에도 중앙선 넘고, 뒤에도 중앙선 넘었지만, 뒤 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죠. 앞에 차에 대해서 뒤 차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법원에서는 맞은편 차가 안 오면 역주행해 오는 차가 있을 것을 생각 못 하죠. 그래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근데 뒤에서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그럼 기본적으로 뒤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꺾었죠? 지금. 근데 뒤차는 아까부터 역주행해 왔죠? 아까부터 잘못을 계속 해 왔죠? 그래서 기본을 뒤차를 갖다가 뒤차 60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앞차 40.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속도로가 좀, 속도가 나오죠? 나오네, 여기. 시속 23km.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뒤차가 추월하는데요. 추월할 때, 만약에, 양쪽에 마을이 이렇게 길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시골에서는 종종 이렇게 좌회전한 차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마을을 지나서 쭉뻥 뚫린데, 그런 데서도 또 추월해 가려면 앞차한테 빵! 내가 추월해 갈 테니까요. 좀 비켜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 빵! 하면은 뒤를 보죠. 아, 저뒤 차가 추월해 오는구나. 그럼 내가 비켜줘야지. 점선은 추월할 수 있지만 실선은 추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앞차가 느리게 가면은 저렇게 추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양쪽에 마을에 집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데서 추월하는 건 매우 위험하죠. 이번 사고, 앞차 트럭, 이제 블박차예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버님이 운전하셨고요. 아드님께서, 아, 이 경우 혹시 80대 20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80대 20은 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땐 70대 30 정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깜빡이 소리가 안 들려요. 깜빡이. 제가 이어폰을 꽂고 들어봤는데 깜빡이를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아버님한테 아버님
깜빡 키셨어요? 아버님 깜빡 키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안 들리고 아드님이 들어도 깜빡 소리 안 들립니다. 근데 본인은 켰다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앞차가 깜빡이까지 키고 갔다 그러면 중앙선을 넘어간다 하더라 천천히 깜빡이 키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무리하게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했다 그러면 그럼 80대 20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벌점 먹더라도 그런데 앞차가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깜빡이까지 키고 속도를 줄이면서 거긴 무리하게 그리고 추월을 하려면요. 추월을 하려면 여기서요. 저 차가 언제 들어오나 보시죠. 여기서 넘어가려고 그러죠.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죠? 여기서.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너무 가까워요. 여기서 넘어오는 게. 추월하더라도 앞차랑 안전거리를 좀 띄고서 넘어가야 그때 꺾고 들어오면, 빵! 하다가 다시 돌아가든가 하죠. 이렇게 가까이서 급하게 들어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이번 사고는 제가 70대 30으로 답변 드렸고요. 이거는 종결됐습니다. 70대 30으로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60대 40 얘기하다가 70대 30으로 해서 종결됐다고 합니다. 80대 20까지는 깜빡이 키고 그랬으면 80대 20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골길에서 앞차가 좀 느리게 갈 때 추월을 원래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때는 빵빵 비켜주세요 좀 그래갖고 좀 오른쪽 공간이 좀 넓은 데가 나오면 그쪽으로 좀 비켜주고 가고 그래야 안전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설령 그차보다 먼저 추월해 간다 하더라도 가기 전에 빵빵 해서 상대편이 좀 오른쪽으로 비켜줬을 때 그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추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커브길 돌아가면은 맞은편 차가 오죠. 또 고갯길 올라갔다 올라왔는데 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커브길 그리고 커브길과 고갯길 이런 데 추월은 진짜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